후지산은 과연 올해 폭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후지산 분화와 관련한 중앙방재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후지 도쓰시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은 지난 300년간 분화가 없어 관측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발생과 분화 후 경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후지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나타났던 이 기계환 형태의 무지개들이 최근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후지산과 밀접한 마을들에서는 후지산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산불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최근 후지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무지개가 있는 지역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동반되고 있기에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직전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이므로 불안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3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 후지산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지진학자들과 정부까지 나서서 후지산 관련 경고를 하면서 후지산 폭발이 다시 한번 논란에 싹이 된 이후 잠시 잠잠해지던 최근 한 일본의 네티즌이 SNS상에서 후지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하루에 12번 발생했다면서 우려 섞인 글을 올린 이후에 여기저기서 다른 네티즌들도 후지산 관련 걱정하는 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진 학자들까지 합세해서 다시 한번 후지산에 대한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후지산 저주파 지진이 6월 2일 목요일에 12번 발생했으며 2000년에는 39번 발생을 했던 것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지진학자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후지산 동부에서의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의 후지산에서는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후지산의 지진이 활발해진 이유를 지진학자들은 당시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얇고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더 두껍고 덜 밀도가 높은 대륙판보다 우선하면서 해양판이 하강하면서 그것은 더 높은 온도 환경으로 밀려나면서 약 160km의 깊이에서 부분 용해 과정이 시작 하게 되며 이 마그마 챔버의 크기와 이 깊이는 지진 활동을 주변으로 매핑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이 마그마 방이 고체화되지 않고 표면으로 떠오르면 이 마그마는 화산 폭발의 형태로 뚫고 나가서 2000년 그 1월부터 8월까지는 이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2년을 살펴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역시도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상황과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후지산 아래의 마그마가 이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서 마그마 방을 만들고 그 마그마가 식으면서 압력이 높아져 지표를 뚫고 올라오면서 후지산 폭발이 가능해졌다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후지산의 가장 안 좋은 징후로 보는 것이 바로 후지산 밑에 마그마 덩어리가 이것이 이 덩어리 마그마가 이 덩어리지면서 이 바깥쪽 마그마의 일부가 식으면서 이 내부에 가스가 차게 되고 가스 압이 점점 차오르면 마치 샴페인병의 거품이 터지듯이 이 분화구를 통해 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며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그마가 차갑게 식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현재 2022년 6월 일본 후지산의 마그마가 차갑게 식게 되면서 이 가스가 차면서 큰 폭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에서의 30년 만에 이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후지산이 시즈오카현에서는 원인불명의 그 자연발화 현상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이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얼마 전에선
후지산의 근처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후지산 폭발 공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화산 폭발 시에 분출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 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일 목요일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의 관동 지역 중서부의 이 사이타면에 아치 구름이 출현했다면서 이 폭우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치 구름은 높이가 낮고 수평으로 이루어진 구름 형태로 보통 정난운의 보조운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 구름과 선반 구름이 아치 구름의 두 주요 형태로 속하며 두루마리 구름은 뇌우가 없는 상황에서도 얕고 차가운 해류풍 경계와 한랭전선 기류를 형성하면서 발생하고 있기에 최근 관동 지역에 계속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제 6월 2일 목요일에 관동 지역 사이타마현의 아치 구름이 출현하면서 이 폭우에 대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곧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여 가뜩이나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약해진 지반을 폭우와 강한 바람이 일본 전역에 산사태 등의 이 자연재해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6월 4일 오늘 금요일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 쪽에 위치한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시 지난해처럼 태풍이 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거란 전망도 걱정입니다. 지난해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느리게 이동하며 한반도에도 9일간 머물렀습니다. 뒤이은 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다 한국의 이 제주도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한반도 역시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진 상황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수천성 야안시 북서쪽 42km 지역에서 6월 1일 저녁 6시 정각에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등의 붕괴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최근 중국 수천성 야안시에서 규모 4.8의 강진 발생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야안시입니다. 수천성의 강진은 산샤댐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것이므로 일본 이야기를 더 하자면 최근에 중국 지진과 남태평양 그리고 미국 등의 지진 발생이 일본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잠시 전 세계 지진을 봤었을 때 이 뉴질랜드와 알래스카 등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법칙이 존재하고 알래스카는 일본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등 전 세계에 불길한 시그널을 드리우는 그림자들이 강해지고 있는 이민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자연재해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질병과 큰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몸가짐을 조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셔야 합니다. 며칠 전부터 미국 지진 상황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던데요. 후지산 폭발과 같이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지만 이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웃어넘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제 채널에서 이야기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진학자, 화산학자분들의 의견이 이미 여러 번 올라왔을 때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십니다.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도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도 늘상 있던 지진으로 보시면 안 되십니다. 또한 이 미국 뉴 마드리드 단층대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뉴 마드리드 단층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보름 전에도 경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일본인 분들은 일본 기상청 뉴스를 꼭 24시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